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는 빌보드 스포티파이에 이어 독일 오피셜 차트와 일본 오리콘 연말 결산 랭킹에서 2023년 뚜렷한 K-POP 뜻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독일 오피셜 차트인 톱백 앨범 연간 차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6월과 11월에 발매한 정규 3집 오스타와 미니 앨범 낙스타가 각각 26위와 91위를 기록하며 독일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K-POP 아티스트로서 독일 차트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글로벌 영향력과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오리콘 연말 결산 앨범 랭킹에서는 소셜 패스, 피트, 일본에서도 스트레이 키즈의 인기가 확인되었다. 리에세이, 슈퍼볼 재퍼니즈 베어, 24위, 정규 1집 더 사운드가 9위, 오스타가 23위에 올랐다. 리에세이, 슈퍼볼 재퍼니즈 베어, 은 K-POP 4세대 그룹 중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오르며 대세 그룹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소셜 패스, 피트. 이전에도 스트레이 키즈는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에서 빌보드 200 앨범에서 82위를 차지하고 월드 앨범 아티스트와 월드 앨범에서 1위를 석권한 바 있다. 또한 스포티파이의 2023 랩드 연말 결산 차트에서는 최다 스트리밍 K-POP 아티스트 톱10, 2023 톱그룹, 2023년 최다 스트리밍 그룹 플레이리스트, 2023 톱그룹 캐나다 부문에서 K-POP 4세대 보이그룹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과 10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 아디네리와 맥시든트, 그리고 2023년 6월에 발매한 정규 3집 오스타, 최신작 낙스타까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데뷔작을 포함한 4개 앨범을 연속으로 빌보드 200에 진입시키고 1위를 차지한 것은 2000년대 엘리샤 키스, 얼리셔 키즈와 2010년대 원 디렉션에 이어 2020년대에서는 스트레이 키즈가 유일하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록을 뛰어넘어 20개월 동안 4번의 1위를 달성한 빌보드 사상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빌보드 200 4연속 1위라는 엄청난 기록과 함께 스트레이 키즈는 소셜 지표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이 키즈의 공식 유튜브 계정 팔로워 수가 1500만을 돌파하여 월드와이드한 팬덤을 확인시켰다. 춤, 노래, 작곡, 작사 실력이 담긴 영상과 멤버들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고퀄리티 콘텐츠는 팬들을 끌어당기며 구독자 수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2023년에도 스트레이 키즈는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본 대표 연말 특집 방송 NHK 홍백과 합전에 출연하여 연말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